반갑습니다. 김용희 전문가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산타랠리가 이어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약간의 또 하락이 나오느냐 굉장히 또 의견이 많이 분분했었는데 그래도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조금 이 보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이 주도주 위주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그래도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슈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의 본격적인 1월 장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우리 시장을 조금 많이 괴롭혔었던 그런 이슈들이 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는 또 잠잠해지는 그런 구간에 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시장이 전체적인 이슈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잦아들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이슈들을 맞이하는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또 이제 어떠한 종목군들이 들어가 봐야 될지 그러면서 또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될 만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장이 뭐 실질적으로 끝이 났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런 것들을 한번 준비를 잘 해보면 좋겠죠.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이제 이 배당락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이후에 무언가 이제 분기점을 받고 시장이 어느 정도 확 변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시장이 1월부터 무언가 분위기를 잡고 움직이기 시작을 할 텐데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는 종목과 또 내려가는 종목이 확 나뉠 거거든요. 최근에 시장에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워낙에 확실했기 때문에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이제 장세만 펼쳐졌었죠. 그래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그러면서 이제 또 어느 정도 이 순환할 준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그러한 구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결론적으로 일단은 올해 한 해를 한번 이제 되짚어 보고요. 뭐 길게는 되짚어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따가 또 내시 공방 있으니까 공방 있을 때 한번 이제 또 어느 정도 좀 더 짚어 볼 텐데 일단은 뭐 이 연말 결산 2023년에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2024년 우리 타이틀 제목에 걸맞은 이 신의 한 수 찾기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지금 현재 타이틀 같은 경우에도 신의 한 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한 수를 찾는 그런 이제 또 방법들을 연구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방법들은 또 결국은 우리가 종목을 잘 잡아내면 시장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2024년에 우리가 또 이제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종목은 어떠한 종목일까 그리고 그 종목을 어떻게 잡아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먼저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이게 이제 저번 주에 한번 보여드렸었던 점도표입니다. 점도표고, 이제 이번에 나왔었던 요게 결국에는 이제 내년 0.75% 인하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죠? 0.75% 이제 인하에 대한 부분인데,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의 이제 뭐 연준이나 혹은 이제 뭐 연은에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 금리 인하를 결국에는 하기는 할 텐데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요렇잖아요.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를 실시를 해서 총 1.5%의 인하를 하지 않을까? 지금 금리 인하를 굉장히 좀 가파르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물가도 계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또 잦아드는 그런 움직임에 있잖아요. 최근에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무언가 잦아드는 움직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도 지금 미국에서 이제 더 이상 원조하지 말자 약간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시장 올해를 좀 괴롭혀 왔었던 이슈들 그러면서 또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건드릴 만한 이슈들이 어느 정도는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황이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0.75%에서 더 이상 이 더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연준에서는 0.75% 인하를 얘기를 했지만 이보다 더 빠르게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나 혹은 이제 뭔가 좀 정책을 만지는 사람들은 내년 6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0.75%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 투자자들은 3월부터 금리 인하 할 거다. 그러면서 내년에 1.5% 정도 인하할 거다. 기대감이 차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시장이 결국에는 이 부분에 훨씬 더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이 시장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워낙에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을 괴롭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들이 가라앉는다라고 하면 워낙에 또 금리 인상의 속도가 가팔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줄다리기를 계속할 겁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다와 할 거다 파가 계속해서 이제 나뉘었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한다 쪽에 이 베팅을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시장이 보통 이제 실망감을 가져가잖아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어느 정도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이 기대감을 가져가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올해 시장 같은 경우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줄다리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이제 이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뭔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시장이 실망을 하고 그러다가 또 금리 동결하게 되면 또 시장이 환호를 하고 이러한 그림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대감에 맞는 발언을 해준 적은 별로 없었죠. 예, 계속해서 연준 의장 파월 같은 경우에는 매파적인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스탠스를 바꿔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내년 넘어가면은 이제 이 줄다리기가 금리 인상과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동결에서 이제는 약간 이제 바뀌는 거죠. 금리 인하냐 아니면은 금리 동결이냐. 이렇게 이제 줄다리기가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1월, 2월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3월부터 실시를 할 텐데 라고 기대감을 가져갈 거고 아니다 연준에서는 또 금리 인하 3월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금리 인하와 금리 동결 간의 그러한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에 이 약간의 우려스러운 시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에요. 지금 내년 3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기대감이 좀 과하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제 물가가 조금 더 반등할 만한 요소는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2%대의 물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한 가지 더 뭐 지금 시장의 단기 이슈라고 봐야겠죠. 최근 시장에 이제 주도주가 상승하는데 또 이제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양도세 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양도세 이슈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완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또 이 2차전지 쪽이나 워낙에 또 개인들이 많이 쏠려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이쪽에 또 수혜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주도주 종목군들이 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늦었다라는 이제 이러한 시각도 있기는 하죠. 12월 중순까지 개인들이 사실 굉장히 또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거든요. 양도세 이슈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또 양도세 이슈가 또 통과가 된 거라서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또 이 부분이 기준일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 통과가 조금 이제 늦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어찌됐든 분명하게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호재다라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시장의 무언가 이제 상승의 움직임은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 정도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결론적으로 올해를 조금 길게 늘려서 보면 딱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올해를 이제 딱 세 가지 구간으로 이제 나누어 보면 올해 이제 들어가면서 초입 부분, 그러니까 이제 초입 부분의 상승세에는 이제 2차 전지가 상당히 또 좋은 상승세를 이끌었었습니다. 요 구간을 보게 되면 2차 전지가 이제 상당히 좋은 상승세를 이끌어주면서 사실 이때에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이제 강했었죠. 그러면서 올해 이제 이 초입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강하게 출발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의 새해 기대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가 이게 뭐지? 시장이 생각보다 안 강하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가다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2차 전지가 그냥 끌고 가버리는 2차 전지 멱살 장세가 그야말로 올해 이 상반기에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2차 전지가 완전하게 끌고 가면서 이제 떠나갔던 개인들이 다시 돌아왔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긴 하락장에 지친 개인들이 이제 2차전지 소문 듣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에코프로 에코프로 위에 뭐 포스코 그룹주 사가지고 돈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때 구간에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왔었어요. 그러면서 2차전지 종목들로 이제 또 뭐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었던 그러면서 뭐 2차전지 종목들뿐만 아니라 2차전지 소부장 종목들 뭐 그다음에 뭐 자동차 로봇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워낙에 또 돈이 많이 돌다 보니까 시장에 또 이제 이 좋은 순환 종목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분명하게 올해 상반기는 좋은 시기였다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 구간에 도달을 하고 나서 2차전지가 이제 일제히 한번 급락을 했었죠. 예, 고점 부근에서 일제히 한번 급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에 약간의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뭐 금리 인상 우려감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최근에 연준의 태도가 이제서야 바뀌었을 뿐이지 불과 한두 달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한두 달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가는 여전히 높다라는 스탠스였었죠. 그러면서 물가는 높기 때문에 금리를 5.75% 6%까지도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이때 2차전지가 급락을 하면서 주도주가 힘이 약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쭉 이 조정이 나오다가 주도주 약해지면서 금리 인상 우려감까지 생겨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거의 이 올해 시작했었던 구간까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 구간부터 바닥 잡아주면서 이제 금리는 거의 다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요때 반도체가 또 약간은 끌고 가는 장세가 나와줬죠.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왔을 때 뭐 온디바이스 AI나 뭐 CXL 등등 해서 또 추가적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또 반도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금리 인상 우려감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었던 이슈였어요. 사실 가장 큰 악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작년 뭐 재작년까지 해서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격화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사실 약 2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를 가장 크게 괴롭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중간중간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가장 큰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이 묶여 있었던 자금들이 조금 조금씩 풀려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부양책이 한창 펼쳐질 때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확 풀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에 돈이 풀리다 보니까 가는 종목들은 어마어마하게 가버리고 그 다음에 안 가는 종목들도 순환을 미친 듯이 하는 장세가 코로나 이후에 그러한 부양책 장세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부양책이 펼쳐지면서 시장이 잘 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 융통되는 자금이 많다 보니까 자금이 굉장히 순환될 곳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상승이 잘 나오는 장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금이 묶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돈을 풀어낸다. 조금씩 이제 돈이 시장이 풀린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씩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내년에 환율 1200원대 계속해서 좀 유지할 거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또 이 투자 심리가 끌어올려지고 자금이 풀리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시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무엇이냐? 성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에는 완전하게 사실 성장주의 한 해였죠. 뭐 2차전지, 뭐 로봇, 뭐 AI, 뭐 그다음에 뭐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됐 추가적으로 뭐 CXL, 뭐 HBM 등등 해서 지금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사실상 완전한 성장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또 너무 멀리 있는 성장이 아니라 당장 내년, 내후년 뭐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갈 그럴 종목군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이제 내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왜 그렇냐라고 했을 때 내년이 2024년이잖아요.
2024년인데 여러분들 2025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한 해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라고 하면 2025년부터 저는 여러 이제 미래 산업군들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다음에 로봇도 그렇고 뭐 UAM 등등 해서 2025년부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성장 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핸드폰뿐만 아니라 여러 가전들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뭐 UAM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늘을 나르는 드론 택시 지금 이미 시범 사업하고 있죠. 그러면서 2025년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할 거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법을 제정해 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2025년부터 상용화될 거고 즉 2025년에는 미래 산업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상용화되어 나가는 그런 구간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봉우리를 넘어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맨 초기에 이제 이 개발 초기 단계에 이제 또 이 전기차의 수요 구매층들이 얼리 어답터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무언가 좀 발 빠르게 이제 이 전기 제품이 나왔을 때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좀 빨리 써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단계를 넘어가야지 대중화 초기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기차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얼리 어답터와 대중화 초기 단계 중간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만 잘 넘어가면 그러면은 이제 대중화 초기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전기차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시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이 중간 단계에 있을 때에는 무언가 가격적인 혁신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또 이 휘발유 차 대비 뭔가 좀 확연한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 장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고가 전기차가 아니라 이제 저가 전기차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틀어서 이제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되어가는 시기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년이 넘어가면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은 미래 산업이 대중화되는 그러한 초기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러한 기대감이 폭발하는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 저는 바로 내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대중화가 되기 전까지의 단계 대중화가 되기 전까지 이제 매출이 성장하기 이전까지의 단계가 결국에는 또 이제 대중화 이전 바로 그 어느 정도 내실을 다지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시기가 내년 2024년이라고 보고 있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성장주가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부분 우리가 또 이러한 이 내년에 좋은 흐름을 보여줄 성장들을 또 잘 잡아갈 수가 있어야겠죠. 지금 보게 되면 시장은 계속해서 같은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HBM 갔다가 뭐 그 다음에 갑자기 또 2차전지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온디바이스 AI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2차전지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뭐 CXL 뭐 온디바이스 AI 또 갔다가 계속해서 이제 성장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시장에서 또 추가적으로 뭐 OLED나 로봇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그쪽으로 또 잠깐 내기 쏠렸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성장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수급 사이클을 또 주고받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해서 종목별로 순환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목을 잡는 데 있어서 수급이 잘 들어가는 타이밍만 파악을 할 수가 있으면 그 성장주들이 올라가는 타이밍만 잘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 수익 보는 데 있어서 결코 어렵지는 않겠구나. 2024년도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종목을 잡아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수급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종목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우리가 어떻게 포착을 해낼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요거는 잠깐 영상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보다도 포스코 DX가 수급이 훨씬 더 잘 들어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포스코 DX를 골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 DX의 이번 주 흐름이 더욱더 중요하죠. 포스코 DX가 이번 주에 수급을 가장 잘 받아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이 포스코 이 그룹주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대장주는 거의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였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수급을 포스코 DX에 밀어주는 거예요. 시장의 관심과 시장의 힘은 포스코
포스코 DX에 들어갔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포스코 홀딩스는 어제 흐름을 보셨다면, 그리고 제 여태까지의 이 미스터 마켓에서 했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셨다면,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포스코 DX도 DX겠지만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고 보셨을 겁니다. 자, 이 방송이 제가 약 한 5개월 정도 전에 진행을 했었던 방송인 것 같아요. 미스터 마켓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포스코 DX와 포스코 홀딩스를 안내를 드렸었던 그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의 종목들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고 가야겠죠. 최근에 2000년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러면서 앞서 설명드렸던 5개월 전에 제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구간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 60일선에 막혀서 약간은 지금 현재 뚫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구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초에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2차전지 종목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매물 구간에 막혀있는 그러한 구간이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차트 잠깐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 주 초에 말씀을 드렸었던 게, 바닥을 잡고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60일선 매물 구간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60일선 매물 구간이 이전에 공매도 금지 수에 어느 정도 단기 매물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최근에 앞선 매물 구간을 뚫어줄 만큼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약간의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매물 구간이 지금 약간의 이제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힘을 받아주지 못하고 약간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봤을 때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이전과는 다르게 무언가 좀 다른 움직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제가 2차전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상승이 나왔을 때와는 약간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전과는 달리 매물이 많이 쌓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시 이 차트에 대해서 이제 돌아갔을 때, 저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금 이 다시 한번 흐름을 갖춰가고 있는데 이전 단기 매물 구간에 부딪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게 되면은 이 구간이 이제 예전에 매물이 형성이 되었었던 구간이죠. 그러면서 이 매물 구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좀 강하게 소화를 해주면서 수급이 좀 들어가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포스코 홀딩스 한번 흐름 보도록 할까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좀 비교가 잘 될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었던 영상의 그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제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때 구간의 수급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갑니다. 쭉 죽어있는 수급이 들어갔었다가 갑자기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가면서 결론적으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은 분명하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일단 121선 구간에 바로 막혀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앞선 매물 구간에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예전과 같은 신고가 흐름 쭉쭉쭉 치고 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앞선 매물 구간을 강하게 소화해주면서 예전 이 정도만큼의 수급 정도는 들어와줘야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모두 다 같은 그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 그나마 이제 탑픽으로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21선 구간에 막혀서 이 구간을 또 뚫어주지를 못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 구간을 뚫어줄 만한 힘이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영상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제가 2차전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 바닥에서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적으로 이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일 때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될 것이다.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이 수급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LNF는 이제 어느 정도 매수를 해도 긍정적인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2차전지 예전에 많이 말씀드릴 때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게 결론적으로 LNF 같은 종목들이 이제 이 2차전지 중에서 수급이 그나마 좀 들어가는 종목이었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가게 되면 그 타이밍은 말씀을 드릴 것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보게 되면 LNF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전에 거래가 되었었던 큰 구간이 이제 이 구간이었어요. 차트 잠깐 넘어가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NF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 항상 이제 좋은 타이밍이 있었어요. 이때였죠. 그러면서 LNF가 한번 이제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같이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바닥에서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바닥 구간을 한번 잡아줬는데 두 번 연속에 좋은 수급이 들어가 줬습니다. 그죠? 바로 확인이 되시죠? 두 번 연속에 좋은 수급이 들어가 주면서 이제 바닥을 확실하게 다져주고 힘을 넣어주면서 다음 매물 저항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2차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이 나왔을 때 요 구간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LNF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힘이 저점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조점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었던 거고 결론적으로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 매물 구간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바로 이제 대입을 해서 다른 이제 종목에 대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떠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바닥을 계속해서 잘 잡아주고는 있습니다. 바닥을 잘 잡아주고는 있는데 요 정도의 수급은 어느 정도 이제 양봉으로 밀어주면서 앞선 구간에 약 90만원 정도까지 한번 소화해주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러면 눌리는 구간에 바로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왜? 앞선 구간의 수급만큼의 힘이 들어가줬고 그러면서 지금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관건이 공매도 금지 수의 이야기 나왔을 때 매물을 소화해주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힘이 들어가주면서 공매도 금지 수의 구간 이야기 나왔을 때 이 단기 매물을 소화를 해준다? 그러면 이제 다음 매물 구간인 100만원까지, 110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물을 소화해주는지 그러면서 힘이 들어가서 다음 매물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지를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매물을 소화해주고 움직여줘야 되니까. 다시 넘어가서 보여주시면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은 이전과는 달리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그림이다라는 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이제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는 매물이 없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냥 돈 밀어 넣으면 쭉쭉쭉 나오는 게 2차전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앞선 구간에 매물이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매물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생겨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신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면은 매물대 부딪혀버리고 올라가려고 하면 매물대 부딪혀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과정 속에 결국에는 이제 이 좋은 그림, 결국에는 2차전지 종목들,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대중화가 되어 나갈 거기 때문에 약간의 내실을 다지는 이러한 시기만 지나가게 되면 분명하게 좋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저는 타이밍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기회비용이라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앞선 구간만큼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한 차례 정도의 무언가 강력하게 밀어주는 수급 정도만 들어오면 다시 한번 2차전지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뭔가 2차전지 종목들이 힘이 조금 들어온다라고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수급이 부족한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밍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LNF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다른 그림이 나왔죠. 저점에서 물량을 잘 밀어주면서 앞선 매물을 삼킬 만큼의 힘이 들어가 줬기 때문에 접근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죠. 금요일 날에 상당히 이제 강한 수급 흐름이 들어가 주게 되면서 이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자동차 쪽이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또 이제 주도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주도 산업 중에 하나고 워낙에 이제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동차 쪽도 지금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 기아 워낙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부품주 중에 SL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바닥에서 수급 잡아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동차 쪽도 지금 시장에서는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12월 18일 날에 안내를 드렸었던 내용이죠. 월요일 날에 안내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좋으니까 자동차 보셔라 라고 2차 전지와 함께 말씀을 드렸던 거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SL 같은 종목을 한번 이제 보셔라 라고 아예 또 직접적으로 언급을 드렸죠. 보게 되면 SL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봤을 때 저점에서 굉장히 좋은 수급 흐름이 들어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딱 이 양봉 두 개 출현했을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은 한 10% 정도 넘게 이제 수익권이 나온 거거든요. 잠깐 차트로 넘어가서 이 흐름을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 SL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저점의 흐름을 봤을 때 안내 드렸었던 구간이 딱 요 구간입니다. 딱 요 구간. 그러면 SL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이제 이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었을 때가 딱 이 36,000원 구간입니다. 그죠? 보게 되면 이 36,000원 구간에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SL 같은 경우에 이 매물 구간이 형성된 구간 외에 지금 보게 되면 물량이 크게 들어온 구간이 없죠. 거의 다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저점에서 갑자기 밀어주는 수급이 두 차례나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냐? 일단 이거 물량이 두 차례나 들어가 줬으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바닥은 잡아줬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을 잡아줬구나라고 해석을 하고 나서 힘까지 들어가 줬잖아요. 그러면은 바닥을 잡았고 힘까지 들어가 줬으니까 이거 적어도 다음 매물 구간까지는 올라가겠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SL이 지금 보게 되면 정확하게 다음 매물 구간까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개별주뿐만 아니라 주도주 같은 경우에도 같은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먼저 기아와 현대차를 본 겁니다. 자, 보게 되면 기아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죠? 그러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이때가 딱 월요일 구간이었습니다. 월요일 구간에 보게 되면 현대차가 무언가 바닥 잡고 추세를 올리는데 갑자기 눈에 띄는 무언가 큰 수급이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자동차 중에 대장 중에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현대차가 갑자기 이렇게 수급이 들어가 주고 그 다음에 기아가 이렇게 쭉쭉쭉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결국에는 자동차가 이거 간다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어느 정도 좋은 상승이 추가적으로 마찬가지 수급에 기반해서 더더욱 나와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SL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가니까 대장주들 가니까 마찬가지로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년을 대응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또 큰 도움이 저는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 성장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의 근간 산업들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로봇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OLED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산업들, 좋은 종목들이 있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 우려스럽고 걱정하시는 건 타이밍이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 사서 고점에서 파는 것. 결국에는 이게 주식을 잘 하는 것에 그냥 뭐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가 될 텐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타이밍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수급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자동차를 봤을 때 지금 어떤 업황에 대한 부분들 자동차 좋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자동차 뭐 전체적으로 현대차나 기아 너무 잘 팔리고 있고 자산 계속해서 증식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동차가 갈 수 있는 타이밍인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결론적으로 수급을 파악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을 보고 자동차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자동차가 갈 타이밍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은 결론적으로 현대차가 수급을 잘 받아줬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차 가게 되면 당연히 부품주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부품주 중에 수급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 가겠구나 해석을 해서 결론적으로 자동차를 월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뭐 SL 같은 현대차 같은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와서 이미지스 같은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 지금 펩리스 쪽과 그 다음에 차량용 터치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어제 호재가 하나 나오면서 바로 추천드렸었던 당일 대비해서 목표가로 도달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저점 구간에서 무언가 물량을 계속해서 담아주잖아요. 그죠? 물량을 계속해서 담아주면서 바닥 잡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힘이 들어간다? 이거 다음 매물 구간까지는 가겠는데?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종목들을 안내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될 게 좋은 수급만 파악을 해도 시장의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포스코 DX나 포스코 홀딩스 말씀드리면서 포스코 DX를 접근했고 포스코 홀딩스가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현대차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자동차 부품주들 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결국에는 다 동일하죠. 수급의 기간에서 수급의 근간에서 무언가 종목이 갈 수 있을 만한 힘이 들어가 줬으니까 이 부분에 근간해서 이제 갈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단기 주도주 중에 분명하게 자동차 쪽에 좋은 활약을 해줬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도주를 또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분명하게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좋은 종목을 잡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만 잘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가 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잡아가거나 주도주를 파악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수급적인 부분을 반드시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점 확인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올해 우리 증시는 분명하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초반이고 그러면서 뭐 이제 결론적으로 약간의 박스권 장세를 만들어내기는 했습니다. 그죠? 박스권 장세를 만들어내기는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우리 시장을 괴롭혔던 이러한 악재들이 전체적으로는 좀 소멸이 되어가고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시장이 혹시나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지 않고 박스권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내년에 성장 기대감을 갖는 종목군들은 내년 내내 시장에서 순환이 계속해서 나와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종목들을 또 잘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 한 해 농사는 정말 또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풍족하게 또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장도 이제 농사하고 완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뭐 봄, 여름에는 열심히 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환경,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또 풍성하게 수확을 해서 겨울에는 또 이제 소소하게 마무리하는 그러한 이제 또 과정이 농사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달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또 슬슬 여러분들이 마무리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마무리 준비를 하고 계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시장에서 주도주를 우리가 또 새롭게 잡아갈 필요성 그러면서 주도주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어찌됐든 내년에 성장이라는 키워드는 분명 활발하게 움직여줄 거고 그러면서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추어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거니까 이 종목들을 한번 잘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뭐 최근에 한번 제가 이 내년에 유망 산업 미래 산업은 이제 뭐가 있을까를 한번 이제 찾아봤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제 다 똑같아요. 뭐 배터리 사업, 2차 전지, 뭐 그다음에 뭐 원자력, 뭐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모빌리티,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이 되겠죠. 뭐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뭐 그다음에 뭐 AI, 뭐 보안 쪽. 뭐 그다음에 뭐 6G라든지 뭐 그다음에 로봇 이러한 쪽들 반도체 결국에는 이제 뭐 시장의 유망 산업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군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심을 하시고 종목들에 대해서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갖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2024년 성장 키워드에 맞는 신의 한 수는
결론적으로는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으면서 새롭게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이 그에 걸맞는 종목이 될 겁니다. 일단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들도 그렇고 사실 가는 종목이 워낙에 많이 가서 지금 따라 타기에는 부담스러운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추천드리기를 이제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돼요. 물론 워낙에 지금 뭐 칩 관련된 종목들, AI 쪽들 잘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롭게 좀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에 슬슬 좀 시선을 옮겨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미증시도 한 차례 살짝 꺾였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월 남은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돼요. 지금 보게 되면 12월 남은 시기가 이제 뭐 실질적으로 3거래일이라고 봐야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배당 기준일이 화요일이고 양도세도 이제 이때 마무리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다음 주 화요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아마 확 바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일 지나가고 이틀 지난 다음에 바로 휴장이니까 이제 이 구간 지나가면은 다음 주부터 이제 또 1월 시작되고 1월부터 완전히 시장의 분위기가 전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주도주 종목군들 잘 가는 건 분명하게 양도세 이슈가 어느 정도는 수혜를 갖다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되면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참고하시고 1월달 시장을 다음 주부터는 또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 주에 주도주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고 더 갈지 차익 실현이 나올지 차익 실현이 나오면 어떠한 종목군들의 수급이 들어갈지 요거를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최근에 이제 한번 뭐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군들이 이제 뭐 스맥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뭐 스맥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선 구간의 매물도 살아있고 최근에 수급도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좋은 내용, 실적과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 대한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새롭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림을 가져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서 이제 이 주도주를 한번 본격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따가 또 이제 뭐 남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4시에 또 이제 공개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2024년 대비 전략을 한번 또 이제 이따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뭐 오늘 내용은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안내를 드린 것 같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이제 또 한 해를 또 우리가 잘 보냈고 그러면서 올해 한 해 자체는 분명하게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워낙에 이제 주도주 종목군들이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이 12월 달이 마무리가 되는 만큼 새로운 이제 주도주 찾기에 여러분들은 전력을 기울이셔야 될 거고요. 이 전력을 기울이시는 이러한 구간에 있어서 결국에는 또 이제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뭐 포스코 그룹주들과 그 다음에 현대차, 자동차 종목들을 잡고 그 다음에 이미지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어떠한 부분을 받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하시는 매매 한번 잘 녹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따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에 힘이 들어가는지 아닌지 수급이 들어가는지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서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하시는 매매 뭐 스윙이든 단타든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매매 잘 녹여서 수급적인 매매를 한번 또 어느 정도 첨가해서 주도주를 잘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지나가고 나서는 또 새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뭐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또 이제 2024년을 준비하는 그러면서 또 마음을 다잡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분들과 그 다음에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넘어가면서 좋은 수익을 볼 준비를 하면 그러면 12월 말은 또 우리가 잘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저는 이제 신의 한 수는 요 시간이 마지막이죠.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새해 들어가가지고 또 좋은 내용으로 1월 달엔 어떠한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될지 잘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